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소민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요 아이는 빨가벗었죠? 옷이 없죠? 이건 뭐다? 판매할 아이다. 요 아이는, 딱 봐도, 심해생물 모티브죠? 이거 왜 이렇게 삐져나왔어? 원래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마감 제대로 안 해주셨네. 또 아이였는데 집어넣을게요. 됐다. 네, 뭐 이렇게 티안 나게 해주셨나 보죠. 와이는 문어라는 아이고요. 빨판이 이렇게 뒤에 달려 있고 머리 부분에 결국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처럼 흰색, 약간 회색빛 이렇게 머리 하이라이트 들어있고 눈썹 동그랗게 두 개, 짧은 눈썹 얇은 거, 그리고 축 처진 눈과 먹물 같은 눈동자 그리고 오징어 같은, 진짜 문어 같은 해양물 눈, 그리고 점코, 이렇게 아한 거에 이빨, 이렇게 토끼 이빨, 그리고 심장에 먹물 모양, 이렇게 문어를 모티브로 한 문어라는 아이고, 회색, 피부가 회색빛인 게 특징이고, 솜깅입니다. 좀 아이 좀 이쁜 애인데, 제가 판매를 하려고 내놨다가 아도 안 팔려갖고, 너무 안 팔리는데? 했는데, 요번에 사신 분이 있어서, 그걸로 팔아서 피자를 시켜 먹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배송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와이어 튀어나온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바느질이라도 해서 보내드려야겠다. 근데 어차피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기도 하고, 제가 신경 써갖고 막, 그런 거 아니긴 한데, 사놓고서 몇번 쓰다가 거의 안 쓰는 아이라서 판매하는 애거든요. 좀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좀 봐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명 옷을 입히면 무슨 느낌인가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구매한,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울리려나? 세라복 같은 거 하나 샀거든요? 요거 한번 입혀서 여자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이 아이는 아무리 판매라고 할 거라고 하지만, 옷을 입히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짜라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이분은 이제 옷만 구매하신 분이라, 요거 빠르게 배송 보내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 와서 어제 먹다 남은 아직 안 먹은 치즈 오븐 스파게티 배불러서 저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 소민형 문어였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빨리 소개해드렸죠? 이거 빨리 판매해야 돼서 그래요. 눈동자 진한색, 연한색 수준 이렇게 쭈쭈쭈 완전 진한색, 조금 연한색, 완전 연한색, 다시 진한색 이런 순으로 눈도 그라데이션 있어갖고 되게 이쁘고 이뻐야 약간 이빨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실도 이렇게 돼 있어갖고 되게 귀여운 솜인데 약간 고어솜 느낌도 나고 아무튼 이런 해양생물 모티브의 귀엽고 재밌는 문어라는 아이였습니다. 좀 싸게 팔았어요 이번에. 해외 배송비 다 뺐거든요. 돈좀 빨리 벌려고 빠르게 처분하는 아이라 좀 저렴하게 판매했어요. 원래 3만 원대로 파는 걸 같은데 2만 원대에 팔았어요. 싸게 그냥. 그래서 피자 시켰죠. 남은 돈도 모아놨어요. 저금통에다가 그 토스뱅크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